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그래픽카드 오버클럭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일단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CPU만 주로 오버클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닙니다. 그래픽카드도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잠재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CPU보다 조금 더 까다롭고, 그리고 제조사에서 절대 권장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참고를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위해서 오늘 제품 같은 경우 GTX 1070 Ti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위해서 제조사들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MSI사의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MSI 애프터버너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SI 애프터버너를 실행을 시키면 이게 기본적인 클럭과 부스트 클럭 그리고 메모리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 때, 오버클럭을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픽카드 오버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애프터버너에서 코어 클럭이 있죠. 코어 클럭을 올리게 되면 부스트 클럭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코어 클럭을 약 250가량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0가량 올리고,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약 110 정도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한 다음에 3D 마크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마크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자, 그리고 GTX 1070Ti 같은 경우는 약간 팀킬의 우려가 있어서 성능을 굉장히 낮춰서 나온 모델이기도 해요. 그냥 이거는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더욱 잠재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벤치마크를 실행해 보면서 오버 전과 오버 후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치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약 212 정도,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100 정도로 맞추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실행되기 전에 최저 온도가 56도고요 최고 온도가 62도입니다 벤치마크가 다 돌아가고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3D 마크 테스트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감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다시피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그래픽 스코어는 오버 후 19,915점의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19,915 스코어가 나왔죠. 자, 보시면 순정인 상태에서 그래픽 스코어는 18,773 스코어를 기록을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그냥 1080 저격해 버릴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 69도 온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고 온도가 순정 상태에서도 69도예요. 온도 차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오버클럭 가이드라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만 오버를 했는데, 정말 정밀하게 오버를 하실 분들이라면 클럭발 더 높이고 메모리 클럭 더 높이고 전압까지 조절을 해서 한다면 1080을 팀킬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픽카드 오버하는 방법 간단하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